다음 달 개막하는 2023 강릉 세계합창대회가 막바지 준비에 들어갔습니다. 개폐회식은 물론 축하 콘서트 티켓 판매까지 시작됐는데 벌써부터 인기 몰이를 하고 있어 대회 흥행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. 보도에 김기태 기자입니다. 다음 달 개막하는 강릉 세계합창대회를 앞두고 티켓 판매가 시작됐습니다. 대회 조직위는 지난달 31일부터 개폐회식과 축하 콘서트의 관람을 위한 티켓 예매 사이트를 열고 사전 예매를 받고 있습니다. 현재까지 티켓 예매율은 약 25% 수준. 개막을 한 달여 남긴 시점에서 무난한 출발을 보이고 있는 만큼 개막 전까지 준비된 티켓 전량이 소진될 전망입니다. 강릉 세계합창대회 조직위원회는 범도민적 붐 조성을 위한 각종 홍보활동은 물론 실질적인 지역 기여 방안도 찾고 있습니다. 우선 판매되는 티켓은 가격만큼 관람객들에게 강원 상품권으로 100% 환급해 지역에 다시 환원시킬 예정입니다. 900억 원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와 400억 원대의 부가가치 유발, 3천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 등이 지역에 고스란히 녹아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. 조직위는 세계 합창대회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대회 흥행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홍보에도 매진하고 있습니다. 세계 34개국 8천여 명의 합창단과 관계자 등이 모이는 대회인 만큼 온 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강릉 대회를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그 티켓팅하는 기간 동안 더 많은 좀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이 행사가 좀 성황리에 끝날 수 있도록 시민분들, 도민분들의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모두를 위한 평화와 번영을 노래할 2023 강릉 세계합창대회는 다음 달 3일부터 11일간 펼쳐집니다. 지원 뉴스 김기태입니다.